깊은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낡은 도심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프로젝트. 그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약초의 고장, 힐링의 고장, 제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죠. 제천 네토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와, 오랜만에 시장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맛있는 냄새도 솔솔 나는 것 같고, 어머어머, 이렇게 많은 걸 팔아요? 이 오이 싱싱한 것 보세요. 세상에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전통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시장 구경의 하이라이트. 길거리 음식도 맛 좀 봐야겠죠? 오늘의 픽은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비주얼. 어머, 통통해라.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입에 묻거나 말거나 크게 한 입 맛보는데요. 와, 빨간 어묵 이름답게 아주 입이 매콤한 기운이 감돌면서 어쩜 이렇게 어묵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탱탱해요? 제천 네토시장의 자랑.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빨간 어묵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답니다. 아, 제천 진짜 오랜만에 온다. 우와, 어머, 이게 뭐야?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번화가. 하지만 제천의 도심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시원한 물이 흐르는 수로와 식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여러분, 이 도심 한복판에 수로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처음 보는데. 신기하시죠? 엄마야, 깜짝이야! 여기가 제천의 네. 도심 속 자연계곡입니다. 아, 도심 속 자연계곡이요? 제천 문화의 거리에 자리한 340m의 도심 수로.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떠오르는 관광 코스이자 도시 재생 사업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데요.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엄청 시원하죠. 네.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를 보면서 시위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타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으로 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또 계곡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이디어를 또 어떻게 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기가 원도심이었고, 원도심이 이제 좀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이런 수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도시재생 사업이요? 네네. 도시재생 사업이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쇠퇴해버린 원도심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면서도 지역이 가진 고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자연 계곡을 보니까? 오, 계정이 완전 좋아요. 좋으시죠? 네, 아니 진짜 해는 쬐까운데 이렇게 물만 보고만 있어도 더위가 샥 가시는 게 최고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오,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어디서 해요? 어디요? 네, 한번 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디로, 어디로? 뿅! 아, 좋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나러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또 열린다고 했거든요. 예, 예. 여기서 뭐 그럼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에서 이제 그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사업 공모를 그 신청을 해서 거기 이제 당선이 돼서 총 한 12개 프로그램 부분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체험을 전수한다는 슬기로운 마을 생활 프로젝트.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니 웃음꽃이 만발인데요. 오호라, 수제 맥주 만들기 수업 중이시군요. 좋죠? 네, 좋아요. 이게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서 안타깝네, 이게. 담으세요, 담으세요. 카메라에 담아야 되는데, 이런 거. 2주 전에 그 우리가 맥즙을 만들어서 맥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호흡을 섞은 다음에 팔팔 끓여요. 오. 팔팔 끓여서 이제 그거를 급속하게 식힌 다음에 효모를 접종을 해서 이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발효가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이게 이제 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네. 총 2주간 진행되는 수제 맥주 만들기 수업.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막 입자도 되게 고운 것 같아요. 오늘은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친 맥즙을 병에 담는 날인데요. 그 전에 보다 더 깨끗한 맥주를 얻기 위해 천을 이용해 혹시 모를 이물질을 한 번 더 걸러줍니다. 맥주랑 도시재생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도대체 왜 도시재생이 맥주를 만드는 걸까? 너무 궁금해요. 도시재생이 어떤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어떤 그런 의미도 크잖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막걸리를 담아서 여기저기 다 나눠 먹었단 네.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맥주도 각자가 담을 수 있게 되면 그 집마다 어떤 그 맛, 빛깔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커지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죠. 주민들은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를 우리 마을에 적용해 주민들만의 관광 자원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끼익 소리가 날 때, 끼익 소리가 날 때까지. 이거 어떻게 열어? 겁나지? 어. 뿌듯한 마음도 있고, 네. 예. 좋구나. 너무 좋고, 저기,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는,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시음회를 우와. 할 거예요. 우리 마을에 놀러 오세요. 우와, 그럼 배우셔서 네. 이제 만드셔서 네. 활용할 계획까지 다 네, 지금 네, 세우신 네. 거예요? 네, 다 된 거죠. 자, 시음 찬스. 저요.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낸 맥주. 그 맛이 궁금한데요. 네. 이 맛이야. 맛이 어때요? 맛이 순하고요. 그리고 그 에일 맥주가 그 과일향이 네. 돌면서 너무 향긋하고요. 네. 여름철에 먹기 진짜 딱이었다. 이거 수제 맥주 진짜 짱이에요, 짱. 우와. 마지막으로 라벨까지 붙여주면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제 맥주가 완성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과정은 요즘 같은 때 꼭 필요한 공기청정기 만들기 수업. 큰 키 같은 경우는 이거 불량품 안 되겠죠? 아니에요. 우와, 시중에 판매하는 그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네네. 저는 사서 써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예, 예. 두 가지 차이점 있나요? 실적으로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저 필터예요. 대기업에 있는 거는 껍데기를 멋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실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필터 위에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쿨러를 달아주면 가성비 최고. 수제 공기청정기가 완성되죠. 저희 마을에서 뭐 이런 게 이제 하니까 사실 호기심 반, 궁금 반 그래서 오기는 했는데 뭐 유용이 잘 쓰일 것 같아요. 낯선 연장을 거침없이 사용하며 핸드메이드 공기청정기를 뚝딱 만들어내는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기존의 것을 간직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어떤 공동체를 다시 살린다라는 그 의미에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천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또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제천시와 주민들. 그 힘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제천 원도심의 변신을 응원합니다.